그가 TV 앞에 섰습니다. 우리 가슴에 하나씩 품고 사는 남자. 청년이 된 영원한 소년, 고혹적이며 아름다운 배우, 우리 강동원 씨입니다. 네. 19년 전에 강동원 씨의 마지막 예능이 여걸5. 야. 아, 그게 마지막이었구나. 아, 맞아요. 여걸5. 이거 석진이 형이 했던.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맞아요. 아, 거기에 나오셨었구나. 이렇게 오프닝 이래 최초로 여걸들이 기억자로 뽑겠습니다. 네? 아니, 기억자. 안 돼서 예 그렇게 쓰시면 돼요. 얼굴 가리는 게 이게 죄짓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세 살 때부터 동락을 받았나? 얼굴이 줄어들어 줄어들어 저렇게 줄어드나? 아니 이게 그날 그 여걸5 누님들께 굉장히 또 녹화 내내 네. 예, 뭐 함박 웃음으로 즐겁게 녹화를 하시고 그날 회식까지 갔다 그래요. 예, 예, 예 갔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 당시에 작가하고 PD님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요때 그 작가님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 그리고 의사 생활했던 그 이우정 작가님. 네, 네. 그리고 이제 조연출이 이 당시에 나연석 PD. 아. 예. 네. 근데 아직도 이우정 작가님이 나 그 당시에 강동원 씨랑 짜장면 먹었다고 아직도 자랑을 하는. 아. 지금도 이우정 작가님이 그 당시에 나 강동원 씨랑 짜장면 먹었다. 이걸 아직도 예? 네? 어, 이게 짜장면 먹기 쉽지 않죠? 와. 탕수육은 안 먹었나? 아 얼마 전에 또 우리 그 병원이 형이 와가지고 또 굉장히 또 재미난 얘기 많이 좀 하고 하셨는데 네. 그 주변에서는 강동원 씨가 또 그렇게 또 재미있으신 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되게 재밌고요. 웃긴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런 얘기 좀 있어요. 사슴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강동원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송강호 선배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 뭐라고요? 사슴 같은 눈망울이 뭐 그런 얘기를 그냥 농담 삼아 인터뷰 같은 데서. 아 그러니까. 예. 네. 네. 아니 어디 가면 강동원 씨 좀 볼 수 있어요? 일단 극장에 오시면. 아 역시 평소에는 좀 집에 많이 계시죠? 아니 집에 잘 안 있어요 이제는. 그럼 어디 있어요? 뭐 예전에 집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나 봐요. 요즘에는 네. 집에 잘 안 있고 많이 좀 다닙니까? 잘 돌아다니고요. 아 그래요? 네, 식당 맛있는 집 많이 찾아다니고. 며칠 전에 우리 저 조셉도 좀 만났다고 했지만 네. 생각보다 좀 강동원 씨가 좀 많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나 봐요. 예. 네, 네. 그리고 특히 저희 동네 근처 뭐 같은 동 비슷한 동네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조금 멀리서 넘어갑니다. 저는 이제 마포에서 건너와요. 마포인데 마포에서 뭐 한 11분 13분? 네. 자주 마셨어가지고 네 왜냐면 거기 제가 좋아하는 그 친구가 하는 바도 있고 그래서 갔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같이 제 있던 일행이 외국분이셨는데 형이 영어랑 그러니까 1호를 잘 1호도 되게 잘하신다고. 1호는 잘 못하고요. 영어를 그렇게 또 잘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영어는 어느 정도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강동원 씨는 말 그대로 이게 진짜 호불호가 없는. 네. 예, 정말 강동원 씨 싫다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있어요? 있던데. 아 진짜? 네. 뭐 어디서 그걸 느끼셨습니까? 뭐 인터넷에서. 아 그렇게 막. 꼼꼼히 보시는구나. 네. 간헐적으로 한 번씩 뭐. 간헐적으로. 간헐적으로 드문드문. 드문드문. 아니 그 정도로 에이 그 정도로는 뭐 예. 아니 그 저 강동원 씨가 이번에 또 추석을 좀 앞두고 예 이게 또 개봉작이 좀 있다고 그래요. 네. 그죠? 네. 이게 좀 그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천박사 테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이고요. 아. 귀신을 믿지 않는 그러나 귀신 같은 통찰력을 지닌 천박사가 가짜 테마를 하고 다니다가 망주석에 있던 망령은 퇴마였지. 악기에 물러! 건당 천만 원이어서 천박사라고 그랬어요. 형님! 바로 가시죠. 어떤 강력한 사건을 의뢰받으면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그려. 뭐야 너. 테마라는 소재를 가지고 되게 좀 재미있게 코미디도 꽤 있고요. 일단 동희 씨가 나오니까. 요 그렇지 않아도 이동희 씨가 네, 제가 너무나 또 좋아하는 동생. 맞아요, 동희 씨가 얘기를 들었어요. 저기 사실 동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촬영을 하다가 새벽 6시가 됐는데 새벽 6시가 되면 새벽 6시의 얼굴이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분명 새벽 6시인데 동원이 형은 오후 6시 얼굴이더라. 아. 예. 이동원 씨가 박정민 씨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좀 딴 일을 찾아야 될 것 같아. 그 뭐 동희 씨가 영화 찍으면서 뭐 쓸데없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 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꾸. 예? 끊임없이 뭐. 예. 아니 왜냐면 사람이. 예. 사람이. 예. 비율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비율이 조금 아쉬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인 거고 동희 씨도 그래서 더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니 동희 비하. 아니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동희 비하. 동희가 아 조셉이 도와주려는 건데. 동희가 동희 입으로. 동희가 동희 씨. 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동희 씨 오해하지 마. 아 조셉이 지금 동희 비하가 아니고. 아니에요. 예 네, 아니에요. 자 아 아니 그 강동원 씨가 진짜 뭐 정말 다양한 캐릭터를 좀 소화를 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몸종 퇴마사 사제 뭐 탐가놀이 초능력자 사기꾼 이게 뭐 시나리오를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 저는 시나리오 고를 때 그냥 완전 시나리오 완성도를 제일 먼저 보고요. 일단 기승전결이 제일 잘 갖춰져 있나 그리고 소재가 신선한가 그리고 이게 이제 BP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아 이거 중요해. 네. 아, 이게 손익분기점 네, 이거 맞아요. 굉장히 그죠. 왜냐면 제 돈으로 영화 찍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남의 돈으로 지금 되게 부담이 되죠. 맞아. 네. 이게 남의 돈으로 하는 게 오히려 부담이 없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좀 빚진 기분이고 그죠. 그렇죠. 어쨌든 저를 믿고 저희 제작진과 모든 사람들을 믿고 투자해 주시는 분들한테 누가 되면 안 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 은행 이자라도 드려야 되지 않나. 네. 야 이거 우리 또 제작자분들 참 또 감동 예, 하시겠어요. 최소한 뭔가 영화에 투자했을 때 그래도 은행 이자 정도라도 네, 그 정도라도 아유 저희도 저기 유퀴즈를 하면서 어떻게 TVN에 은행 이자라도 네. 괜찮으세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좀 괜찮다는 소식이 네. 투자 대비 소식이 들어왔습니까? 네, 투자 대비 나쁘지 않다. 예예. 예. 대박난 거죠 뭐 유퀴즈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하게 진짜 그런 거죠. 맞아요. 아니 사실 뭐 여러 가지 또 씬들이 있지만 사실 강동원 씨가 없을 때도 이 씬은 정말 뭐 때마다 이게 진짜 역대 대한민국 영화 최고의 등장 씬 베스트 3 안에 드는 씬이죠. 진짜 전설의 씬 하면 이 씬이 빠지질 않아요. 그렇죠. 동원 씨도 이거 알죠? 네. 네. 이게 이제 비 오는 날 우산 속으로 뛰어든 미소년.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네? 진짜 이때 극장에서 실제로 진짜 탄성이 났어요. 그리고 슈퍼루키의 탄생을 알리는 전설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가 몇 살입니까, 우리 강동원 씨가? 촬영했을 때가 아마 22, 23? 뭐 이랬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 그런 취향이 아니라 가지고요. 뭐랄까 좀 창피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요? 네. 극장에 가서 좀 이게 본 적이 있습니까? 극장에서 봤을 때도 되게 창피하다 생각했었어요. 아, 좀 어색하다. 네. 근데 주변 분들은 안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 개봉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오히려 되게 막 내가 여기에 빠져들면 안 돼. 이거는 한 순간이야. 막. 아, 그래서 스스로 좀. 네, 되게 아예 즐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나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난 돌아다녔을 거예요. 산 많은 곳에 네, 일부러 뛰어들었을 거야.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닌 척하고 막 이렇게. 아닌 척하고. 그럼 실제로 이렇게 비가 오는 상황이면 본인은 이제 어떻게 해주실 것 같으세요? 비가 오면 똑같은 비가 상황에? 오면요? 네. 아 만약 비가 오면은요. 비가 오는데 뭐 남의 우산에 일단 뛰어들진 않을 것 같고요. 그건 사실 또 매너는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매너는 아니에요.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매너는 아니죠. 네. 네. 아니면 뭐 비가 오는데 누가 우산이 없으면 우산 그냥 주고 그냥 갈 것 같아요. 네. 아, 가지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쓰실래요 하고. 네.
근데 이제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동원 씨는 사실 모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시작은 예. 한국 모델 최초로 파리 프레타포르테에 섰던 슈퍼모델.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히딩크 감독님과 함께 2002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18인에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근데 이제 모델로 넘어서 뒤 흔들었잖아요. 네. 진짜 뒤 흔들었으니까 파리 런웨이도 이게 네.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하셨어요? 런웨이는 정확히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에이전시에서 네. 이제 머무르면서 같이 일하자라고 했었는데 네. 그때 저는 이미 연기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어서 네, 안 갔어요. 이게 여기 보니까 당시 그 파리 런웨이에 초청을 받았는데 제사 지내러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그 이거를 거절을 했다고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당시엔 근데 집안에 제사가 좀 중요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당시에는. 네. 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이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이거는 네. 기억이 안 나. 아니 근데 제사 때문에 아까 그러니까 제사 중요한데. 이거 파리 런웨이 무대를 가능성은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여기에는 아버지가 안 오면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그러셨다고. 이것도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연기 입문을 하게 된 겁니까? 그럼 제가 이제 모델 일을 그냥 정말 서울 올라와서 길 걸어가다가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됐고. 모델을 잘하려면 연기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 해서 연기 수업을 들었는데 첫 수업 때 바로 알았어요. 그냥 아 나는 연기자가 되겠구나. 네. 그 전까지는 뭐 아무 뭐 되고 싶은 게 없었다가 처음으로 되고 싶은 게 생겨서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계속 꾸준히 연기하고. 그러면 모델은 어떻게 길거리 캐스팅이었나요? 아니면 맞아요 길거리 캐스팅. 네. 어디를 지나가다가? 그때 되게 웃긴 게 뭐 이를테면 뭐 압구정에 오면 압구정에서 주시고 신촌 가면 신촌에서 주시고 가는 곳마다 줬구나. 모았었어요. 와. 아니 그러니까 뭐 신촌에 가면 신촌에서 홍대 가면 홍대에서 압구정 가면 압구정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진짜 이 거리에 그 기획사나 이런 그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옛날에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딱 어떤 분은 그 자리 행소에만 있는 분도 계시고. 아 그랬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마주쳐가지고 그냥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아직 어디 사무실 안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는데 빨리 연락하라고. 아. 아니 그 제가 이 사진을 봤거든요. 저도 봤어요. 아니 근데 진짜 요 사진. 아 요. 이게 몇 살 때예요? 체크 셔츠가? 그거 고3 때예요. 에? 고3 때? 네 대학생 때라고 하는데 고3 때. 나는 이거 체크 셔츠 입어가지고 당연히 공대 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3 때. 근데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두발이 규제가 있었거든요. 아 저희 학교가 두발 자율 학교였어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진짜. 길거리 다니면 그 캐스팅 하시는 분들이 진짜 그럴 만하네요. 사실 길거리 다니는 맛이 나죠. 네. 이 문이 보인다면. 아,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공대, 그러니까 기계공학과를 네. 진학을 하셨는데 네. 이게 좀 대학 생활은 좀 어땠습니까, 그 동시? 대학 생활 막 힘들게 했죠. 이제 일을 대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 일을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막 휴학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 연기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학교 가면은 막 학교 너무 약간 시끄러워가지고 예. 교수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시고 왜냐면 이제 그렇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수업이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그랬었어. 학교 가면은 막 진짜 그랬을 거예요. 나 같아도 막 뛰어나갔을 것 같아요. 그쵸, 학생들 이제 몰려가지고 막 이제 저기에 그 오빠 있다 뭐 저 형 있다 하면서 에이. 이게 이제 동문의 폭로가 있어요. 이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죠? 강동원 대학 동문입니다. 학교 축제 때 기계과 주점에서 안주 만들어서 다름과 주점 다 망했습니다.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계과 주점에서 안주 만들어가지고 다
다른과 주점이 다 망했대요. 여기만 가는 거지. 아, 근데 제가 안주 만든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서빙은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방에 계셨어야죠. 서빙을 하니까 이제 그럼 양쪽에서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만 가지. 예, 요거는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예, 네, 사실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그거는 모델 데뷔하고 나서일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게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강동원 씨 때문에 이제 파전이 품절이 되잖아요. 너무 많이 손님이 몰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잔디전으로 바꿨다. 파가 더 이상 없으니까 잔디전으로 뭐든 씹어 먹었던 때니까. 이게 가는 곳마다 시선을 한 번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학교 가면 이제 뭐 학생분들도 좀 그렇겠습니다만 훈련소에 가서도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그래요. 예. 훈련소 때 진짜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첫 샤워를 하러 갔을 때. 그러니까 훈련병이신 많은 동기분들하고 네. 같이 이제 데뷔하고 나서 이제 데뷔한 지 이미 거의 10년 막 됐을 텐데 뭐 전우치 개봉시키고 이영재 개봉시키고 초능력자를 마지막으로 개봉시키고 극장에 걸려 있을 때 간 거예요. 갔었어요. 갔는데 아무튼 샤워장에 갔는데 샤워장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다 목욕탕이던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니까 그 수많은 친구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옷 벗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지어 그때 제가 옷을 벗으려고 하는데 그 조교 친구도 자기도 되게 놀랬나 봐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었는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139번 훈련병. 네, 139번 훈련병 강동원. 괜찮겠나? 그때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약간 훈련생과 조교보다는 약간의 그 인간적인 게 있었어서 그러니까. 저도 그냥 보통이면 네 괜찮습니다 이러는데 괜찮습니다. 참 정말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옷 벗고 들어갔을 때도 안에 들어가면 또 씻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막 시끌시끌하다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갑자기 조용. 물소리만 나는 거예요. 아 역시 이게 영화도 그렇습니다만 훈련소에서 그 등장신이 굉장히 있죠. 예? 아 이게 참. 청춘 이야기에 또 사랑 이야기가 좀 빼놓을 수 없는데 혹시 저 뭐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차인 적 있어요? 예, 그럼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럼요. 학창 시절에? 네, 학창 시절도 그렇고 뭐 예, 후회도 네. 후회도 차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없는데 이거. 아, 진짜요? 잠깐만. 이별에 힘들어 울어본 적 있어요? 그럼요. 네. 울면서 고해 부른 적 있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고해는 잘 안 불러서. 아, 그럼 이별 네. 후에 뭐 좀 자주 들었던 노래나 뭐 불렀던 노래 있어요? 그냥 옛날 노래들. 아, 그래요? 거. 그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예. 네. 지난번에 그 어디 인터뷰 영상 봤는데 네. 노래 하시던데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꽃결처럼